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28페이지 계약법 총론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계약법으로 넘어왔네요. 자, 교재 보시면은 총설에서 계약의 의의가 나오죠. 일단 뭐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이런 건 안 돼. 그런 구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법률행위가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 법률 요건이 법률행위였고요. 의사 표시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의사 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었죠. 단독행위란 말이 뭐였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고, 계약이 뭔가요? 의사표 주기라는 말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게 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따라서 쌍방간의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고요. 2번, 계약자의 원칙과 그 제한이 나오는데,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제 보시면 하단에 2번에서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이죠. 뭘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기억, 계약 체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팔지 말지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인 거죠. 2번, 상대방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갑돌이도 땅을 사겠다고 하고 갑순이도 땅을 사겠다고 하네요. 누구한테 땅을 팔지는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인 거죠. 상대방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돌이에게 땅을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둘이 쌍방간의 합의로 그 매매 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D급번 내용 결정의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방식의 자유인데, 우리가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왜 쓰는 거냐면 그 계약이 체결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믿을만한 사람이라면 그냥 말로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따라서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방식의 자유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D급번 내용 결정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임의 규정이다. 특히 임대차와 같은 약자 보호 규정을 뺀 모든 계약법의 내용은 다 뭐죠? 임의 규정이죠. 왜요? 계약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부터 배우게 되는 이 계약법 총론 부분은 한 조문도 빠짐없이 100% 다 뭐예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달리 정할 수가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임대차를 뺀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조항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는 문제 풀 때 많이 쓰이게 되는 도구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또 방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불요식행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항상 100%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이러이러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건 무조건 100%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계약자의 원칙이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겠죠. 일정한 법률 규정이나 사회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제한될 수가 있고, 제한해가지고 일반론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430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계약과 약관이 나옵니다. 약관이 수년간 출제되지를 않았어요. 않았는데 2021년에 한번 출제가 됐고요. 또 작년에 또 출제가 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 약관이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해 볼게요. 약관이란 것은 뭐냐면,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약관도 결국은 뭐죠? 계약인 거죠. 다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 따라서 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단순한 계약서, 계약인 것이지 약관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작성했다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은 431페이지에 박스 밑에
박스 판례도 나오고 이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계약이고 계약의 내용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일일이 승낙을 받는다는 것 대단히 뭐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이것을 좀 완화해가지고 명시설명입니다. 명백히 보여주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것을 설명해 주게 되면 승낙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내용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약관도 어차피 계약이므로 승낙을 얻어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이 되는 거다. 다만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 승낙 합의가 뭐예요? 원칙인 거고 이것은 뭐죠? 예외적 개념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 그러니까 안 해도 이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대량적 정용적 거래 이렇게 기억하면 편할 것 같아요. 뭐 수도를 공급받는다 또는 가스를 공급받는다 뭐 시내버스에 탄다 이런 대량적 정용적 거래의 경우에는 굳이 약관에 대해서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계약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법령의 내용입니다. 약관을 사업주가 개인적 개별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법이나 명령,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약관이라면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특히 법령의 내용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령의 내용이 기재된 약관의 경우에는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한 부분 끝난 거죠. 자, 432페이지 오시면 약관에 대한 통제해가지고 약관 해석의 원칙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관을 해석을 해 봐야 그 약관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약관을 해석할 땐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신의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똑바로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별 내용은 없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약관 해석의 약관 해석의 방법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은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죠.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람 차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해석해 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통일적 해석의 원칙, 다른 말로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 약관은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함께 작성하는 것이니까 그 계약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쌍방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약관은 사업주가 혼자서 미리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약관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해요.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고 저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불명확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작성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약관은 일반적으로 인쇄되어 있죠. 인쇄되어 있는 약관을 개별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약관이 있더라도 개별 약정을 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 약정이 있다면 인쇄된 약관보다는 개별 약정이 우선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약관은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면책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다섯 가지 해석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했는데, 문제는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있다면 그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됩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다섯 가지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약관의 내용을 해석해 봤더니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일부가 무효라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우리 민법 규정의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관 조항이, 일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그 부분만 무효인 것이지 일부가 무효라는 이유로 약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정리하시게 되면 약관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4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옵니다. 일단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우리가 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에 없는 계약을 우리가 비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 맨 밑에 14종이 아니라 15종입니다. 민법 현재 15개의 계약조항을 두고 있고요. 넘겨보신 민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이라고 해요. 이것도 좀 생각해볼 것은 뭐예요?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시험이니까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이라는 거 하나 꼭 기억해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것이지 민법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 있는 것이냐 없느냐 것이냐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 중개계약은 전형계약이 아니라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 편무계약이죠. 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하고요,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쌍무, 편무란 말이 자꾸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유상 이면 쌍무, 무상이면 편무, 이렇게 좀 정리하셔도 되는데,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입니다. 따라서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니까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라는 말은 X인 거예요. 또 모든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이라는 말도 X입니다.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편무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무상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낙선계약과 유물계약이 나오죠. 일단 낙선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없이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선계약이라고 하고요, 의사의 합치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현재 요물계약으로 평가되는 것은 규제에 나와 있는 거죠. 43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전세금계약이에요. 특히 이 보증금계약이나 전세금계약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라는 건 좀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이죠. 자, 매매, 교환, 증여처럼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거 한번, 중요한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두 가지만 정리할 건데요. 일단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관계입니다.
일단 쌍무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 계약이고, 편무 계약은 한쪽 편,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편무 계약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발생하고요. 갑도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니까 이 매매 계약은 뭐인 거죠? 쌍무 계약인 거죠. 이에 반해서 만약에 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정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면 병은 꽁꾸로 주는 것이니까 정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죠. 따라서 병에게만 채무가 있다, 정에게는 채무가 없다,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으니까 이 증여계약은 뭐인 거죠? 편무계약인 거죠. 따라서 이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이런 논리가 생겨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럼 X인 거예요. 또 반대로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유는 뭐였죠?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고요. 이 현상광고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인 이유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관계를까지 기억하면 머리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단,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편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약이 그 다음에 낙성계약, 그 다음에 요물계약이죠.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더니 을이 좋다,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승낙만으로,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배우게 되는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는 다 뭐예요? 낙성계약입니다. 특히 요 교환, 임대차도 낙성계약이고요. 임대차 낙성계약이고 특히 요 교환이 낙성계약이라는 건 좀 기억해 주세요.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뭐죠? 다 낙성계약이죠.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도 의사의 합치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하고요. 요물계약의 종류는 외워두신 게 좋습니다.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특히 현상광고와 요물계약이라는 게 시험에 가끔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37페이지 펴보시면 계약의 성립이 나오죠. 일단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하는 승낙만 있으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단에 보시면 불합의 유형해가지고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나와 있는데 뭐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불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438페이지 오시면은 3. 불합의와 착오와의 구별이 나오는데 요건 요런 문제죠. 우리가 착오라는 것은 이미 성립 한 계약이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착오인 거죠. 근데 불합의의 경우에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이니까 불합의의 경우에는 착오를 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이런 내용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연적 해석을 해서 불합의인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착오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게 된다는 그 의미라는 거죠.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 이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은데 집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못 말한 거죠. 근데 잘못 말했는데 을이 자신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말대로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집이니까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다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례를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잖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민법 총칙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착오 문제가 발생하려면 일단 계약으로서 법률행위로서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되니까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됐던 한다는 말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큰 내용입니다. 자, 이제 438페이지 3에 가지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오죠. 일단 청약의 의사표시 뭐 이런 간단하죠. 계약을 청하는 거다. 계약 가지고 꽃이 드는 의사표시가 우리가 청약의 의사표시고 청약자가 나오고 청약의 상대방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큰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면 된다. 자,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약자죠. 근데 우리가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이 자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죠. 청약자가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특정인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약자는 누구인지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특정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디귿번 청약의 내용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약은 낙선계약이 원칙이니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스로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약은 무슨 계약이 원칙입니까? 낙선계약이 원칙이다. 따라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청약이라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청약의 유인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신 박스 밑에 청약의 효력이죠? 뭐 특별한 건 없죠.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또 도달하기 전에는 아직 효과가 없으니까 도달되기 전에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527조 해가지고 계약의 청약의 일을 철회하지 못한다잖아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이 되면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니까 청약도 의사표시므로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느냐? 440페이지 보시면 관련 조문에서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거 우리가 둘로 나눠볼게요. 자,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하면서 청약을 하면서 이달 말일까지 결정해 나오라고 승낙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우리 집 1억 원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청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이 했으면 철회하지 못하는데 승낙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모아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추상적인 하지만 상당한 기간 내에는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청약을 하고 그것이 도달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승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느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이게 청약의 구속력이에요. 승낙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됩니까?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만약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하는 거죠. 특히 승낙에. 자, 441페이지 보시면 승낙의 의사표시 나오죠? 의 욕구는 특별한 거 없죠. 뭐 박스도 뭐 크름이 없고 넘겨보시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 가지고 대화자간 격지자간 나와 있는데 대화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기억하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격지자만 기억하는데 531조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계약은 승낙이 계약은 낙성 계약이잖아요. 승낙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도달주입니다. 그래서 청약은 도달주죠. 근데 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인 거죠? 발신주인 거예요. 합쳐보자고요. 자,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승낙을 언제 한 거냐면 승낙을 발신한 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죠? 승낙의 발신시가 되는 거죠. 자,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을 발신했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에게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해지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 그랬어요. 근데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죠. 그러면 위와 아래의 내용이 뭐가 돼요?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지 조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일단 계약은 승낙을 발신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뭐 해제 조건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긴 하는데 헷갈린다면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눕니다. 자,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의 발신지. 계약이 성립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됩니까? 도달이 돼야 됩니다. 승낙 기간 내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그 시기는 승낙을 뭐가 돼요? 발신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승낙을 발신했다 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42페이지 보시면 연착된 승낙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좀 읽어볼 거거든요.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니까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연착이 됐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또다시 청약자가 비로소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
완치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만 했더니 또 뭔 소린가 싶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죠. 자, 갑이 을에게 뭐라 했냐면,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5월 20일까지 승낙해달라고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발신했습니다. 며칠에 발생했냐면, 5월 18일날 발신했는데, 만약 이것이 5월 19일날 도달했다면, 승낙기간 내 도달이 됐으니까 계약이 성립이 돼요. 언제요? 5월 18일인 거죠. 근데 만약에 5월 21일날 도달했어요. 연착된 거죠. 그러면 계약이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이 또다시 을에게 알았다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근데 만약에 지금 5월 20일 날 도달했어요. 연착이 됐어요. 근데 발신할 날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5월 12일경 발신했더라. 그러면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잖아요. 그래서 등기표 같은 거 오늘 붙이면 다음날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인데도 불구하고 연착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착의 통지는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인 경우에만 연착의 통지를 하고요. 이때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되지 않은 거죠. 다만 충분히 이 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가별에게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면 그때는 연착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요. 물론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의 발신신 며칠이 되는 거죠. 5월 12일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교점을 읽어볼게요. 자, 4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법조문이 있죠. 528조 2항입니다. 읽어볼게요.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죠. 그러면 연착됐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에는 발신한 날짜가 충분히 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사망.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충분히 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 통지를 안 하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성립하게 돼요. 언제요? 5월 10일 날 승낙을 발신한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하면 되냐면 뭐 중간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매치고 해치고 막 이러더라도 항상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사례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갑을병도 나오고 막 날짜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니까 막 어려워하시는데 만약 문제가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물어본다면 그 날짜 중에서 승낙을 발신한 때를 찾으면 항상 맞게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인 거죠. 일단 무엇입니까? 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뭐예요?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이걸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뭐 음식물을 먹는다, 시내버스에 탑승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런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때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청약자 그 사실을 안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체됐어요. 그러면 굳이 별도로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자고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낙을 발신 시 성립합니다. 다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양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측에 계약의 경쟁 체결이 나오는데 20년 넘게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이 없는 부분이니까 가입하시고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의 성립입니다. 일단 청약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도달주의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라는 거 꼭 기억해두시고, 왠지 승낙이 발신주의라는 것을 공부하고 나면 이 청약도 발신주의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약자는 특정 인유하지만 명시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죠. 자, 승낙입니다.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니까 뭐 해야 돼요? 특정인이어야 하고요.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가 됩니까? 새로운 청약입니다. 1억 원에 살래 그랬더니 9천만 원에 팔아라. 이 새로운 청약인 거죠. 또 승낙의 자유는 청약자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승낙의 자유를 청약자가 제한한다면 그건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낙할지 말지 오로지 누구 마음인 거죠? 승낙자의 마음인 거죠. 이러한 승낙의 자유를 청약자가 제한한다면 무효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은 반송하지 않으면 청약된 곳으로 보겠다, 승낙한 곳으로 보겠다, 이런 거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별도의 청약 때 또 다른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보통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의 경우에는 연착에 통지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3번,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계약이 성립되는데 성립시기는 언제죠? 승낙과 발신시죠. 그래서 승낙기간이 정해졌다면 승낙기간 내 도달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됩니다. 다만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의 발신시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제가 가리고 있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는 연착에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페이지 445페이지 계약 체결사의 과절 책임도 들어갈 거고요.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